이웅겨 의원님, 저 판결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거셨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전과 2범이네요. 네.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박민규 의원님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네요. 네. 공동폭행 노정면허 의원은 업무방해로 전과 3범이고 이정은 의원님은 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을 받고 재판 중입니다. 원내 제1당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잠깐만요. 위원님들. 네. MBC 등을 상대로 한 저희 민사소송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님, 네. 위원님. 비록 2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나 그것이 마이크 꺼주세요.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자행한 방송 끄세요. 장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편향 보도가 사라진 마이크 꺼주세요. 제가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이 타이머를 스톱시켰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6월 5일 날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네, 문제는 없다고 그동안 제출한 것에 따라서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저희 보좌진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웅겨 의원님, 저 판결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거셨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전과 2범이네요. 네.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2017년 박문진 이사회가 저를 MBC 사장에서 강제로 해임할 때 이웅기 의원이 뭐 판결 내용을 거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 의혹 단계에서 무리한 해임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판결로서 사후 보완한 걸로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자격도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노정민 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훈기 의원님,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박민규 의원님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네요. 네. 그리고 공동폭행 노정민 의원은 업무방해로 전과 3범이고 이정은 의원님은 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지금 대부분 판결도 나기 전에 기소도 되기 전에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던 저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정은 의원님 같은 분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을 받고 재판 중입니다. 원내 제1당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네. MBC 등을 상대로 한 저희 민사소송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님, 네, 위원님 비록 2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나 그것이 마이크 꺼주세요.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자행한 방송 장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편향 보도가 사라진 마이크 꺼주세요. 제가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이 타이머를 스톱시켰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자리는 지금 방통위와 과방위에 대해서 현안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웅기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저도 깊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과 최영두 간사님이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께서 지금 현안 질의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웅기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한 앞부분에 발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